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아까 인노의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기사를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은 구속영장이 이것은 이적단체나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라며 모 판사께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판사님께서 영장 담당 판사로 있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몇 개월 후에. 검찰이 TK와 경북 출신 판사이니까 그쪽에다가 신청하자라고 해서 발부를 하고 그 사람들은 끝내 이적단체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이들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판정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제가 이번에 알아보셨죠? 발부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래도 다른 판사가 노동운동을 했던 것인데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에 의해서 노태우 시절입니다. 요즘 서울에 보면서도 나오지만 노태우 시절입니다. 그때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판사님께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까지 다시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향후 검찰들이 남발하는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제대로 판단하는 그 보호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정민 의원이 질의하신 여순 사건 말씀드릴게요. 특별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특별법이 있습니까? 그때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구제가 특별법이 됩니까? 여순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통과됐어요.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73년 만에 여순 특별법을 내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하자. 그 당시 여수, 순천, 구례, 곡성 등등 해서 사실은 1만여 명이 죽었어요. 1만여 명이 반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승만 시절이에요. 이승만은 정말 나쁜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판사님께서 의견을 내셨던 그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순천 철도국에 근무하던 중 군인들이 찾아와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102명이 야산에서 총살을 당한 후 장작과 휘발유로 태워졌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속영장도 없이, 판결도 제대로 없이 라고 하는 재심의 판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없다는 게 나오지 않았다. 판결문이 없다는 게 제대로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구속영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법에 그 구속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자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증명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야산에서 저렇게 총살을 당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야산에서 그냥 총살해도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재심은 원래부터 있는 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든 법입니까? 잘못된 1심, 2심, 3심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다시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재심할 수 있다. 그것도 제가 김신혜 사건이 있을 때 1심, 2심, 3심 판단이 났는데 억울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할 수 있다. 일반 형사 사건의 사례에도 재심할 수 있다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오래된 사건, 그리고 저렇게 무법 천지에서 일어나서 일반 민간인이 만여 명이 죽어간 사건, 이런 것들을 볼때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판단해 오셨더라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법도 만들어졌고 이제 여순특별법은 바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특별법이 없어요. 특별법이요?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특별법으로 했어야죠 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변명에 불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건 가까이 제가 재심으로 다 잘 받아들였다고. 하셨어요. 그런 만큼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보다는 향후에 대법원장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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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법원이 고의로 황운하 의원 사건 뭐 몇몇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했어요. 마구잡이로 여기서 하니까 왜 그렇게 재판이 늦어졌냐라고 했더니 엄청난 기록, 그리고 1년 동안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수사 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았냐 했더니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며. 1월 20일 날 기소했는데 수사가 안 끝났다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당사자들이랑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했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어디 편향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런 거 구분하면서 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리고 뒤에 있는 판사들께서 다 확인하시고 이것이 일부러 판사들이 지연했는지 그랬다면 이쪽 사건 저쪽 사건 관계없이 다 보고 왜 김성규 의원 것도 마찬가지로 3년여 걸렸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그래서 이미 웬만큼 다 맞추고 끝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불공정한 소리 듣지 않게 예,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